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6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허세가 심한 편입니다. 입만 열면 80%는 거짓말이라 보면 돼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허세가 심했어요. 서울에 집이 있다더니 변두리 낡은 빌라 전세였고 중학교 중퇴인데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현금도 많이 모아뒀다더니 통장에 잔고도 거의 없는 빈 깡통인 거예요. 이 정도로 끝냈으면 애교로 가졌죠. 근데 남편의 허세는 결혼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매 학기마다 애들 대학 등록금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비자금으로 친구한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저한테 딱거린 거죠. 그때 정말 이혼까지 갈 뻔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는 합니다. 남자 자존심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부부랑 결혼 앞둔 딸 예비 사이까지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친한 친구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우리 딸은 박사고 사위는 장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은 아직 대학원생이고 예비 사위는 군대 부사관이거든요. 어떻게 멀쩡한 애들 직업까지 속여요? 그것도 면전에서? 참다 못해서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파토가 났고 그날 집에 와서 대판 싸웠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구겨야 직성이 풀리냐면서 얼마나 성질을 내던지. 이번 일로 예비 사위는 장인어른 자기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하면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했대요. 우리 딸은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번 포장해서 말하고 허풍을 떠니 가족이 그렇게 부끄럽냐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들면 가족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게 할까요? 야, 이거 남들 앞에서 허풍이 심한 남편이 드디어 사고를 쳤네요. 네, 예비사위 앞에서 직업까지 속이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6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런 걸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집 진짜 많습니다. 네. 실제 이 가정처럼 결혼 전부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풍이나 허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남에게도 문제가 되잖아요. 되게 우리가 하루에 만났을 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나 이런 통계가 있는데 네. 그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보통 적게는 10개에서 많으면 네? 200개까지 거짓말을 한다. 여기에는 이제 립서비스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어머 너무 예쁘세요. 안 예쁜데. 그렇지,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도 용납할 수준이 있고 용납하지 못할 수준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니까 이 세월이 쉬운 세월이 절대 아니었겠어요. 네. 야, 걱정하지 마. 다 되는 거야. 맞아. 그게 문제야. 저 허세야. 술. 마셔, 괜찮아. 맞아. 허세. 내가 해줄게. 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 해요. 그렇죠. 네. 주변에 보면 뭐 사실 남녀 가리지 않고 네. 뭐 허풍이나 허세 있는 분들 많은데 유독 남자분들 이런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남자들의 허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남자들의 허세는요, 특히 이성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2008년 진화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요. 남성들은 여성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무릅쓰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 무의식적인 그 행동이라고 하는데 또한 이성을 연상시키는 그 신호만 탁 주잖아요. 그러면 크게 지갑 탁 열고 오빠가 오늘 쏜다. 네. 그런 사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재용님? 그럼 있죠. 홈 잡는 거야. 그렇죠. 네. 괜히 막.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만 봐도 수컷들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화려하고 깃털도 이렇게 쫙 세우는 걸 많이 사자, 보는데 갈기. 이게 진화심리학 조금 전에 우리 박수림 전문가께서 네. 말씀하셨던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의 영역
능력이 남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건데 흔히 이성 앞에 섰을 때 혹은 타인 앞에 섰을 때 남성들이 삼척동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척, 가진 척, 센 척. 이 세 가지 척이 사실 이 한 사람의 체면은 살릴지 모르겠지만 네. 희생해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내가 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가진 것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확장하고 부풀리는 과정에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오래 진화적인 요소도 있고 또 현재에서 내가 가진 작은 요소들을 내 큰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를 부풀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제가 본 허세 중에 가장 최악은요. 자기가 집에 그 포땡땡 굉장히 비싼 외제차 그게 있다는 거. 근데 한 번도 차를 가져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뭐 2호선, 9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그래서 그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야 걔가 차가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허세를. 근데 말로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안 타는 것 뿐이다. 미니카 아니에요? 날씨로 미니카. 생선 속에서 미니카. 자기가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허세를 부르는 거야. 근데 남자들 허세는 절정은 군대 얘기할 때 하고 술 얘기할 때. 야, 내가 예전에 말 술을 먹었잖냐. 말이죠. 요즘엔 좀 힘들어. 그 다음에 골프 칠 때. 야, 내가 예전에 300 나갔잖냐. 요즘에 맞아. 야 요즘에 이게 안 되는데 예전에 내가 300 그냥 날렸지. 이재용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안 그렇지. 솔직하시네. 저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세 가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실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센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약한 사람. 거. 세 번째, 그러면 솔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이 실제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 강한 사람이라는 건 솔직한?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